꿀맛아요? 아니 잘 되잖아.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 주말에 또 왔습니다. 근데 주말 또 늦게 왔죠? 오늘은 놀았음. 길판하게 스팀게임 하면서 쉬었습니다. 필더세임이라고 제가 간다고 했던데 방문 세팅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세팅을 제가 한다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가서 할 게 굉장히 있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아무튼 다녀오면서 제가 갔다 온다고 했던 목적인 제품을 가져갔어요. 오늘 그거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버추얼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도 사용을 하죠. 근데 버추얼용으로 쓰고 있는 몰리센이라는 장갑이고요. 국내 업체인 필더세임에서 나온 장갑입니다. 테스트는 이미 했어요. 제가 그 까는 것부터 보여드릴까 했는데 생각보다 좀 세팅 좀 고를 것 같아가지고 이미 세팅은 해서 제가 사용을 해봤고, 대략적으로 제품 들어있는 구성이 장갑 들어있고요. 장갑에 바이브나 뭐 둔드라나 여튼 4분의 1인치 트래커 연결할 수 있는 이 어댑터, 이게 일체형이 아닙니다. 잘 안 빠지네요. 사실상 일체형이 돼버렸는데요. 오! 이렇게 이제 마운트가 돼 있고, 제품이 슬라이딩 마운트고, 여기 이제 트래커에다가 어댑터를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4분의 1인치를 사용을 하고요. 공식적으로 쓰는 거는 5 트래커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툰드라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실제 판매하는 거는 그래서 장갑이랑 여기 어댑터가 들어있고, 여기 충전 케이블, 이 뭐다? 마이크로 USB입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 마이크로 USB, 그리고 옆에 전원 버튼 LED 뭐 이렇게 있고요. 이거 말고 부속품 들어있는 거는 뭐 있었냐? 없어요. 뭐 설명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큰 상관없고, 이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VR 장비 풀세트가 있어야 됩니다. 오큘러스 말고 바이브라든지 밸브, 인덱스, HMD 풀세트가 있어야 사실상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없으면 세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 제가 오늘 해봤는데 혼종으로 세팅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진짜 1년 넘게 짱박아뒀던 밸브 인덱스를 송출 컴퓨터에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혹시나 되는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 중고거래 했던 영상을 보시면은 울트라 립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제 스테레오 IR170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손가락 트래킹 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걔는 이제 카메라를 이용한 인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대편 구도에서 보는 게 아니라서 카메라에서 가리는 앵글로 들어가면은 움직임 자체가 아주 상세하게, 아예 보이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트래킹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 트래킹 방식의 차이점이라면 별도로 장비를 장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컴퓨터 앞에서나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인식률 차이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인식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어떤 방식을 써야 될까요? 당연히 전용 센서가 달려있는 장비를 사용을 해야겠죠. 거기서 이제 이 장비가 나오는 겁니다. 센서가 달려있어요. 위치 센서는 아니고 장력 센서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고무줄 같은 느낌의 그런 센서가 있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거를 신호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손가락이 이제 굽혀졌는지 펴졌는지를 인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 말고 뭐 다른 장갑들이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인식 방식이 다 다릅니다. 뭐 이런 방식도 있지만 자이로 센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각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이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기장 영향을 안 받습니다. 주변에 자석이 있다든지 통신기기 같은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거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오작동을 할 일이 없는 그런 친구, 그 부분에서는 최고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되죠. 착용감 우수. 근데 저는 다른 장갑은 사실상 제가 써보지를 않아가지고 착용감에 대해서 뭐 얘기를 못 하겠는데, 다른 장갑들은 이제 다 전체에 이렇게 씌워지는 장비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만 이렇게 끼우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통기성이 있는 부분으로 있고, 여긴 센서가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센서는 이쪽 뒷부분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끈을 이용을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그냥 고정을 시켜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무게감은 당연히 있죠. 여기 안에 이제 센서 인식하는 부분, 그 신호 전달하는 그 배터리랑 막 이런 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모났다고 해야 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굽힐 때 여기가 뭔가 이렇게 꽉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착용을 하는데, 그리고 최고의 장점, 가격이 쌉니다. 아주 아주 진짜 매우 싸요. 다른 건 솔직히 말해서 엄두도 못 냅니다. 장갑 하나에 몇백씩 해요. 뭐 비슷한 건 뭐 1000단위까지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VR 방송용으로는 쓰기가 어려운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의 가격은 60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정가가 60만원은 아니에요. 정가가 150이었나? 뭐 그렇고, 여기 이제 뭐 첫 구매 할인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60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스트리머들 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낮춰둔 거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다른 거랑 비교해서 100 언더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장갑들은 전부 다 이제 해외 제품입니다. 안 그래도 해외 가격 자체도 비싼데 국내에서 하면 더 비쌉니다.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근데 얘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격 부분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AS 자체도 좋아요. 패자스러운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착용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단점이라고 하면 전용 프로그램만 쓸 수가 있습니다. 외부 연동하고 뭐 VR챗 연동하고 이런 거는 지금 뭐 개발을 하는 중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개발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프로그램 여기서만 사용을 해야 되고,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보통 이제 캐릭터 띄워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VC Face라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이 멜리고랑 연동이 되지는 않고요. 이 친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손을 지금 연동을 해둔 상황이고요. 캘리브레이션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죠? 캘리브레이션 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따란! 나플라플 이렇게 인식이 됐고요. 캘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민 값으로 하고 이렇게 엄지를 넣고 이렇게 한 상태로 맥스를 하면은 캘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항값이기 때문에 꽉 쥐었을 때랑 아닐 때랑, 그래서 지금 캘리는 다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팔꿈치에 트래커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 트래커 인식되는 것만으로도 위치가 굉장히 그 팔꿈치와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굉장히 지금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죠? 아, 지금 근데 캐릭터가 이게 모델링이 잘못 만들어져인지 여기서 반대쪽 눈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인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델링이 다른 겁니다. 왜냐면 다른 모델링으로 해보면은 인식이 잘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 움직임 구현이 아주 이제 카메라 같은데 보이지 않아도 잘 된다는 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안 낀 거에 비해서는 좀 불편하다는 거. 아, 이 센서 자체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손가락 벌리는 거에 대한 인식이 안 돼요. 센서가 여기만 있는 거잖아요. 이 손가락이 굽혀지는 이 장력을 인식을 하는 센서잖아요. 그럼 이제 이 손가락 굽혀지는 거에 대한 인식은 아주 잘 되는데, 이거가 벌리는 거에 대한 센서가 별도로 달려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치 정보 자체를 읽을 수 있는 센서가 달려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것도 되겠죠. 근데 단가도 비싸고 아무래도 부피도 커지고 무게도 좀 더 무겁다는 뭐 그런 단점들이 있죠. 뭐 자기 영향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연구를 더 하고 있으시 다고 하시던데, 그런 단점, 벌리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한 단점은 있습니다. 알고 사셔야 됩니다. 만일 사신다고 해도. 아무튼 이렇습니다. 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촛촛 앙 꿀맛아요? 아니 잘 되잖아. 쭈쭈쭈쭈쭈쭈쭈 펀치. 그리고 키보드 누르는 거. 갸루? 갸루 어떻게 하더라? 갸루 이렇게 하나? 아니지? 이렇게 였나? 아니 뭐였지? 갸루 어떻게 하더라? 아 이렇게였지? 갸루!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구나. 갸루. 아무래도 장력이기 때문에 완벽한 트래킹까지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장력이 애매한 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 손가락에는 분명히 여기에는 장력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 손가락 자체는 장력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경우 완벽한 트래킹이 되진 않습니다. 아 그치, 60인데 그걸 바라면 안 되는데 그거 알려드려야지. 100% 완벽한 기기가 아니라는 거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60인 거 치고는 굉장히 좋은 장비다. 혹시라도 이런 걸 위해서 VR 장비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전 장갑은 이 친구를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아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VR 방송을 하시면은 원컴 방송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투컴 방송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HMD로 뭔가 VR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다가 장착
장착을 했어요. 송출 컴퓨터에 투컴 방송을 하는데 VR챗 같은 걸 같이 하는 방송이다 라고 하면은 게임 컴퓨터에 장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멜리고 스튜디오를 송출 컴퓨터에 켜는 게 아니죠. 게임 컴퓨터에서 켜야 되잖아요. 왜냐면 인식을 받으려면 게임 컴퓨터에서 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게임 컴퓨터에서 받아서 그러면 송출 컴퓨터를 넘길 때 투컴 세팅이면 화면을 받아서 넘기는 방식인데,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게임컴 화면만 소스로 받아서 넘기는 게 아니고 이 멜리고 스튜디오 화면도 별도로 받아서 넘기거나 아니면 별도의 방송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그걸 믹싱을 해서 보내주거나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귀찮을 수 있다. 이거는 아이폰 지금 페이셜 받는 것 마냥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정보를 넘겨서 양쪽에다 멜리고 스튜디오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신호만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패치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원컴 방송인들은 당연히 상관없지만 이것까지 구매해서 사용할 VR 버튜버 분들이라면 투컴을 사용할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세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VR 관련해서 세팅 오시는 분들이 투컴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패치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뚜직!